아크릴을 가지고 액세서리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재료를 설명을 드릴게요. 아크릴 파우더, 이거는 아크릴 파우더고요. 여러분들이 아크릴 가지고 손톱 길이 연장도 하지만 예쁜 아트를 할 때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글리터 파우더도 있고 이렇게 그냥 모노톤, 원 색깔만 갖고 있는 파우더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액세서리에다가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기타 팔찌, 뭐 목걸이, 반지 이런 액세서리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리퀴드 모노모를 담을 볼과 그 다음 리퀴드죠. 모노모. 이거 아크릴 가루하고 이 모노모가 만나면 화학작용에 의해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걸 가지고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볼륨감을 그 처음에 작업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우둘툴툴한데 이 우둘툴툴한 부분을 볼륨감 있게 감싸는 작업을 이런 식으로 네 매끈하게 작업하기 위해서는 이 클리어 젤도 필요하거든요. 빌더 젤, 클리어 젤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글리터, 펄 젤들을 이용해서 베이스를 깔고 작업을 하기도 하고 바로 작업하기도 하는 그런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리퀴드 이게 이 모노모를 사용을 하는데요. 모노모 사용하면 이게 병들이 대부분 입구가 이렇게 커요. 그래서 조그만 이렇게 뚫어 갖고 해도 흘리고 그래서 저는 요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여기에 그 미용 머리 할 때 쓰는 재료가 들어가는데 그 병을 얻어다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따를 수가 있어서 예, 별로 흘리는 일도 없고 그래서 이런 병을 이용해서 하시면 훨씬 작업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노모 가지고도 아크릴 재료를 사용하면서 붓 같은 거 중간중간 닦아내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모노모가 좀 색깔이 아크릴 색깔을 죽이지 않으면서 잘 표현될 수 있는 모노모를 선택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 아크릴로 손톱 길이 연장하시는 건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트를 할 때 꽃잎을 만들거나 할 때는 이 붓이 조금 가는 걸 써요. 크지 길 좀 뭐 길어도 텐션이 좀 좋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붓을 쓰는데 요거는 아크릴 전용 브러시예요. 같은 회사 건데 이거는 아크릴 전용 브러시고 이 붓은 아크릴 물감 전용 브러시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가끔 이 붓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텐션은 이거보다는 좋진 않지만 이 정도 가지고도 간단한 거는 할 수 있으니까 먼저 알려드릴게요. 브러시에 리퀴드가 묻었을 때 듬뿍 묻히면 뚝뚝 떨어지는 이렇게 고이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그 정도로 묻히지 마시고요. 요 정도는 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약간 머무는 정도 붓끝에 머물고 있는 요 상태가 가장 좋거든요. 아까처럼 듬뿍 묻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 여기 보면 예, 끝에 대기만 해도 뚝 떨어질 것 같은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 아크릴을 뭉쳤을 때 너무 많이 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리퀴드를 모노모를 해서 살짝 머금은 정도로만 작업을 해주셔야 작업을 할 때가 훨씬 좋고요. 손톱 길이 연장할 때는 물론 좀 성격이 급한 저 같은 경우 이 모노모를 좀 듬뿍 묻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볼을 좀 크게 해가지고 하는 편인데 이 아트할 때는 저도 성격이 급하지만 최대한 좀 조심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퍼지면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그래서 이 모노모 양을 적당히 묻히신 다음에 볼을 우리가 손톱을 만들 때는 주로 이게 45도, 15도, 밑에서부터 15도, 위에서부터 45도 정도 그렇게 해서 약간 뉘인 상태에서 이렇게 묻히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은 양이 떨어져서 저희는 이 아트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트할 때는 끝으로 살짝 묻혀도 돼요. 볼을 원하는 사이즈로 네, 요 정도 내가 볼을 사용할 거다. 그럼 이 정도만 뜬 상태에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브러쉬에 모노모가 묻혀져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눌러주면
모노모가 들어가요. 퍼짐력이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바로 쓰지 마시고, 퍼지면 너무 제가 원하는 사이즈가 이만한데 이게 빨리 퍼져버리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닦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꽃잎을 눌러서 만들어준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꽃잎을 만드실 때 똑같이 둥글게 하는 것보다는 꽃잎 가운데가 약간 뾰족하고 양쪽으로 살짝 볼륨감을 주면서 퍼지는 게 좋겠죠. 이제 이걸 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이 필름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누르면 자꾸 퍼지면서 이렇게 옆으로 그러면서 반달이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가 밑에 베이스 작업을 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꽃잎이 올라가고 올라가고 할 때마다 이렇게 타원형이 되면 좋지가 않죠. 네. 꽃잎이 원래는 이렇게 뭉쳐져서 꽃잎 하나 모양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꽃잎 모양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까 같이 그렇게 퍼지면 꽃잎이 한 개씩이 안 되겠죠. 지금 우리가 이 꽃잎을 여기다도 작업을 하지만 예전에는 쿠킹오일에다가 이걸 작업한 다음에 띄어가지고 한 잎씩 붙였었어요. 붙여서 입체적인 꽃잎을 많이 만들었는데 요즘은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 꽃잎이 볼륨이 살게끔 한 겹씩 예, 올려서 이렇게 볼륨을 살게끔 만들거든요. 요런 방법들이 훨씬 더 예쁘고 액세서리에다 했을 때 볼륨감이 살면 젤로 씌워도 훨씬 입체감이 살아요. 젤로 씌워놓은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예, 여기 한겹 색깔을 다르게 하면서도 이 사이사이가 그 꽃잎이 보여야지 이 3D 같은 그런 느낌이 나서 좋거든요. 제가 이렇게 해놓고 이거하고 똑같이 작업을 한 다음에 위에 젤로 씌워놓은 거예요. 클리어 젤하고 탑젤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한 거고요. 샵에서 이제 만약 손님이 이걸 구입을 하셨다. 그리고 좀 지나서 광택이 죽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갖고 오시면 살짝 표면을 갈아서 다시 탑젤을 씌워주시면 되니까 아마 고객들이 많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아크릴 파우더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이 작업을 하셨던 분들은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컬러 파우더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게 노는 게 아까우니까 심심할 때, 짬날 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이제 저를 도와주시려고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볼을 떠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볼을 떠서 작업하는 거를 내가 떴을 때 어느 정도 될지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같이 따라 해보세요. 리퀴드를 먼저 네. 리퀴드 할 때 작업할 때 키친타올 꼭 준비하세요. 왜냐면 리퀴드 양을 조절을 해야 되니까 네, 해서 뚝 떨어지지 않게 네, 이렇게 떡 떨어지면 안 돼요. 붓을 댔을 때도 이 정도 거의 떨어짐이 없이 돼야지 네, 볼이 커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많이 찍어가지고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리퀴드 양이 되면 안 되니까 양 조절을 하시고 자, 컬러 파우더를 한번 찍어보세요. 네, 그 사이즈, 내가 만약에 볼 사이즈를 요 정도만 원했는데 이렇게 많이 떠졌어요. 그럴 때는 이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살짝 양 조절을 하시고 그렇죠, 거기서 떠서 네, 원하는 사이즈로 떠가지고 볼을 올리고 만약 이렇게 떴는데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너무 넘쳤어요. 그러면 이걸 덜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저분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볼을 처음부터 이제 볼 사이즈를 처음 연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볼 사이즈를 큰 거부터 작은 것까지 균일하게 내가 어느 정도 떴을 때 볼이 사이즈가 나오는지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 브러쉬에 리퀴드가 모노모가 묻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묻히지 않고도 브러쉬만 대도 이 정도 양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사이즈별로 한번 해보세요. 큰 사이즈부터 작은 사이즈까지. 자, 이거 지금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가루가 살아 있어요. 예. 가루가 살아 있어서 이 모노모하고 클리어 이 파우더 자체가 아크릴 파우더가 같이 돼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퍼지죠. 예. 리퀴드 양은 많이 묻어져 있고 이 가루 파우더는 그대로 뭉쳐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아니라 그냥 퍼지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볼륨도 낮아지잖아요. 볼륨이 이렇게 높아야 돼요. 딱 했을 때 높을 수 있게. 그러니까 브러쉬에 리퀴드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트할 때. 자, 볼을 올렸어요. 내가 올리고 바로 닦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 리퀴드를 살짝 묻혀주세요. 찍어서 그 다음에 닦아내시고 네, 놔두면 자, 저절로 이렇게 퍼지면서 그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퍼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게 모양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퍼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누르게 되죠. 자, 누를 때도 마찬가지 브러쉬를 우리가 이렇게 납작하게 최대한 납작하게 누르는 거는 불가능하죠. 항상 각도는 있어요. 5도에서 15도 정도 밑에서 그 각도가 있으니까 이 각도에서 밑 이 부분은 뿌리 쪽이겠죠. 예, 꽃잎 안쪽. 이쪽은 꽃잎 바깥쪽. 그래서 볼륨을 살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 볼륨을 살리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만약에 지금 이건 아까 누른 해놓은 거예요. 예, 보세요. 눌러지죠. 이때 이제 조금 보면 가루가 이렇게 거칠어지는데 요때 리퀴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리퀴드를 살짝 묻혀서 예, 내가 원하는 느낌대로 눌러서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자, 시간이 조금 오래된 이거 같은 경우 더 심하죠. 이때 리퀴드 모노모를 살짝 묻혀서 확실히 이 아크릴 물감 브러시다 보니까 좀 텐션이 좀 약해요.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는 정 브러시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제 하시다 보면 뭐 개념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브러시 저 브러시 다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는 좀 힘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작업하기가 좋으니까 약간 힘이 있는 아크릴 브러시 전용 브러시를 이용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꽃잎 연습을 해 보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왜 말을 안 해? 말해요. 말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말해도 돼. 진짜 한 15년 전에는 아크릴 열 손으로 하고 나서 길이 연장한 다음에 그 입체로 아크릴 아트가 들어가면 한 개당 2만원씩 받았거든. 2만원. 서울 같은 경우는 한 개 3만원씩 받았는데 지금은 아크릴 아트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크릴을 우리가 열심히 배웠던 사람들은 이 냄새, 이 모노모 냄새가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냄새 때문에 뭐 임신을 못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방독면 쓰고 할 일도 아니고 응?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그런다고 애 낳지 않은 사람 없거든. 다 결혼해갖고 애도 잘 낳고 그랬는데 간혹 가다가 뭐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개인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냄새가 심하니까 이럴 때는 이제 공기청정기를 이용하는 게 좋고 갇힌 공간은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 상가니까 이제 퇴근하고 사람들이 없어서 냄새 맡을 일은 없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선생님도 만약에 작업을 하실 때 집에서 하실 때는 공기청정기 꼭 틀어놓고 네.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네. 냄새가 워낙 강해서 근데 이게 그 활용도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아크릴 물감도 작업해놓으면 50년 간다고 하는데 이게 색깔이 바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레진 아트 같은 경우 이렇게 작업하고 3D로 작업한 다음에 레진으로 씌우면 그것도 되게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레진이 따로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일샵에서 가지고 있는 재료 가지고 본인들이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나오니까 옛날에 사놓는데 안 쓰지 않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약간의 매출이나 또는 재미 또 손님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 생각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꽃잎을 만드니까 네, 예쁘죠. 여기다가 이제 겹겹이 올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 겹겹이 올릴 때 똑같이
똑같은 노란색으로 계속 올리셔도 되고, 안 그러면 다른 색깔을 이용하기도 해도 되는데, 지금 꽃잎을 올릴 때 우리가 아크릴 물감 가지고 꽃을 그릴 때도 3개, 5개 예, 그 기본으로 꽃잎을 그렇게 만들어요. 3개, 5개 꽃잎을 만드는데, 마찬가지 이것도 3개 꽃잎을 하면 삼각형이라 생각하고 3개 꽃잎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3개를 겹치지 않게 평면으로 네. 지금 너무 근접하게 하면, 너무 가까이 네. 하면 이 세 개가 완전히 나오질 않아요. 약간 떨어뜨려야 네. 돼요, 이 공간을. 삼각형 구도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떨어뜨려서 옆으로. 네. 아크릴이 완전히 굳기 전까지는 조정이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조정해서 꽃잎을 먼저 만드시는 게 좋겠죠. 네. 이 아크릴은 그냥 다루실 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뭐 아트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뭐 아크릴 가지고 얼마만큼 하느냐, 이거보다 그냥 심심하니까 하나씩 갖고 있는 재료 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면 고객들도 아 이건 뭐야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도 이 안 하면 이제 자꾸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아 예전에 참 이거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하면서 기억도 떠오르고, 또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좀 어려웠는데 나중에는 잘하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잘 못하지만 아유 역시 선생님이 더 예쁘게 하네.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자 이제 이게 플라스틱에다 작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온도가 이 아크릴 파우더가 굉장히 민감해요. 모노모하고 이게 굳는데 너무 더운 날도 안 되고 조금 선선한 게 좀 빨리 굳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조명이 있어가지고 빨리 굳지가 않아.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밑에 밑작업을 하고 네.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위에다가 이제 다시 또 이 사이사이 꽃잎을 또 올려주시는 거예요. 한번 또 올려보세요. 네. 같은 색깔로 그냥 할까요? 네, 같은 네. 색으로. 그럼 세 개일까요? 네네, 세 개. 네. 이제 선생님 보시면 이게 이제 굳기 전에 네. 모양을 한번 잡아주시면 더 예뻐져요. 네. 위로 올라갈수록 네. 네, 이렇게 해서 약간 나뭇잎. 예, 나뭇잎처럼 예, 꽃잎들도 보면 다 그 모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모양을 내주시면 훨씬 더 예쁘실 거예요. 솔직히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엄청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이 있고 또 아이들하고 하다 보니까 또 재미도 느끼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아 예전에 이런 걸 했었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이제 저도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냥 어차피 다 공부하잖아요. 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서 아 이런 것도 예전에 했었는데 좀 활용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를 이제 조금씩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작으면 좀 그러니까 볼을 하나 더 떠서 네. 네, 위에 섞어가지고 네. 네, 굳지 않았을 때 바로바로 해서 모양을 내시는 게 좋아요. 네. 적당량을 하시는데 만약 양이 적게 됐다 그러면 바로 좀 더 올려서 작업하시고 네. 뭐 잘하는 사람이 유튜버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자기 아는 걸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유튜브를 하는 거지. 항상 고민을 해. 설명이 잘못된 게 아닐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지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늘 하는 거지. 진짜 유튜브 하는 사람 대단한 것 같아. 엄마는 전수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엄마 내가 틀릴 수도 있거든. 나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배울 때 선생님한테 잘못 배웠을 수도 있지. 근데
이제 하면서 뭐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고, 배운 걸 써먹는데도 크게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르쳐 준 스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지. 네. 네. 틀린 거 있으면 바로 정정하면 되죠, 뭐. 누군가를 밝힌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 그 내용들도 이제 좋게, 그러니까 그게 일부러 나쁘게 그러니까 잘못 가르쳐 준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치, 내가 아는 내용. 그 선생님도 거니까. 누군가에게 배웠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잘못 배웠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거를 지적해주고 알려주실 수 있는 그 상황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도 지금 뭐 대학교 뭐 이런 전공과 학과가 생긴 게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 그러니까 그런 전문적으로 배웠다고 하지만 예전에 그 교수 이게 15년 전에 교수들도 다 전과한 교수들이 많았어. 패션학과에서 전과해가지고 이렇게 교수 되신 분들도 있고 화학과에서 오신 분들은 좀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좀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게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화학 쪽을 배우셨기 때문에 아트는 아니니까 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근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지만 또 그분들도 나름 또 노력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냥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배우고 하는 거에는 끝이 없으니까 나이가 상관도 없고. 간혹가다 근데 이제 그거를 되게 채찍질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 그것도 너무 무서워요. 그것도 모르고 시작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모르고 시작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원장님 말씀이 진짜 맞는 게 저 그 학교에서도 이제 회부생리학이나 뭐 이런 것들은 간호학과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 말씀하셨던 게 무슨 말인지 진짜 많이 와닿거든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이제 이런 이런 걸 배울 때 네. 화학과 교수님이 와서 화학 설명해 주는 거는 사실 별로 없거든.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내일 쪽은 화학 제품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수업도 필요하다고 봐. 네. 이게 어떤 성분으로 돼서 어떻게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걸 좀 알면 훨씬 더 쉽겠지. 지금 올렸잖아요. 네. 이게 여기가 지금 밑에 둥글고 위쪽 이렇게 올린 거 잘했는데 네. 조금 이거 꽃이 조금 작죠. 아, 이게 아, 너무 네. 납작하죠. 이거 볼륨을 살았는데 이게 볼륨이 네. 조금 부족해요. 네, 요 상태에서 네. 네, 볼을 하나 떠가지고 네. 볼을 떠서 이게 이제 뭐 수소나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뭐 그냥 나는 일명 우리 손님들이 이거 무슨 꽃이에요? 그러면 잡꽃. 왜냐면 딱히 뭐 내가 봤을 때 그 꽃하고 닮아 보이지도 않는데 뭐 꽃 이름하고 맞춰야 되는 그런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볼 때 남이 볼 때 이게 예쁜 사람 어떤 사람 나 수선화 같아. 이거 별꽃인가? 아니면 이거 창포꽃인가? 다 이름이 틀릴 수 있는 거거든. 네. 그래서 나는 일명 그냥 잡꽃. 잡꽃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안에를 지금 두 겹 올렸잖아요. 네. 안에 표현할 때 하는 거 해드릴게요. 네. 안에 표현하는 거는 일단 밖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자, 볼을 떠서, 볼을 떴죠. 네. 리퀴드를 양을 묻혀서 이게 어느 정도 낙낙하게 만들어 놓고, 네. 그리고 나서 붓끝을 최대한 동글게 다듬으세요. 다듬고, 그런 다음에 이 중간에 내가 어느 쪽으로 이 꽃을 펼쳐줄지 결정을 하시고, 네. 한쪽으로 조금 넓은 게 좋아요. 한쪽으로. 한쪽으로 넓게 해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눌러주면서 모양을 살짝 뾰족하게 만들어주시면 이게 안에 꽃잎 할 때는 좋더라고요. 이런 이게 저도 배운 거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다가 네. 네.
그리고 저는 이 아크릴을 뭐 저도 선생님들한테 배웠지만 이 아크릴 하면 그 NPO의 오현정 선생님이 정말 잘해요. 컬러감도 너무 뛰어나고 제가 제일 좀 아크릴 아트는 제가 그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편인데 그래서 컬러 파우더도 그렇고 그 선생님이 만든 게 되게 좋아서 가끔은 예전엔 잘 만나고 했는데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뭐 거의 못 만나고 있는데 이렇게 이 기법도 그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하셔가지고 이 기법을 써요. 여기에다가 똑같이 다시 또 볼을 떠서 아까 처음에 떴던 볼보다 좀 작게 뜨셔가지고 가운데다 또 해서 마찬가지 이 밖에보다는 조금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 이런 식으로 밀어주면서 이대로 놔두면 조금 안 예쁘니까 약간 이때도 한쪽이 조금 네. 더 넓게 그쵸? 해놓을까요? 네. 아, 네. 이게 이제 아크릴 전용 브러쉬가 아니다 보니까 힘도 좀 약하고 예. 리퀴드 머금는 것도 조금 부족해서 일단 퍼지고 그러는데 요거는 아크릴 물감 전용 브러쉬였기 때문에 좀 텐션이 약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단계만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제 글리터 반짝이 가루를 넣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꽃수술을 마무리하면 되거든요. 네. 안에 한번 네. 꽃잎 올려보세요. 여기다가 해볼까요? 네, 가운데. 네. 그래서 내가 꽃잎이 어느 쪽을 보면 예쁠지 그걸 먼저 정하시는 게 좋아요. 이쪽으로 넓게 할 건지 네. 예, 아니면 이쪽으로 넓게 할 건지 아니면 이쪽으로 넓게 할 건지 아, 살짝 내가, 이렇게 예. 사선으로도 네 그치 제가 볼 때는 네. 이쪽으로 얇간 넓게 네. 예, 이쪽으로 길쭉하게 하시는 게 네. 예쁠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넓어서 네네네네 네. 예. 한번 해보세요. 네. 좀 작을까요? 조금 네 작을 것 같아요. 요거 갖고도 한번 해보세요. 네. 이 브러쉬도 네. 요것도 모아가지고 네. 끝을 모아서 하시면 네. 텐션이 괜찮아요. 네. 네. 이게 좀 두꺼워서 작업 작은 거 볼 뜰 때 조금 그렇긴 한데 네. 너무 투볼까지 올렸는데 단차 없이 한 것 같아요. 여기가 단차가 조금 그래도 밑에 게 안 맞았다. 그래도 처음 한 것 치고는 네. 네, 잘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꽃 만드는 거를 배웠으니까 바로 이제 작업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